몇 년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입니다. 호텔에서 퇴실을 하고 열쇠를 프론트에 돌려주었습니다. 기분 좋게 우리 일행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로비를 나서고 있었어요. 근데 호텔 직원이 무전기로 막 들려오는 소리를 듣더니만 황급하게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불러세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일행 중에 목사님 한 분께서 실수로 지난밤에 그 방에 있던 컵을 하나 깨뜨렸나 봅니다. 그 컵 값을 일불 달라는 겁니다. 이분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주머니에 그 일불 꺼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뒤적거리는 그 모습, 아 이거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다들 놀렸습니다. 아, 칠칠 맞게 무슨 컵을 하나 깨가지고는. 그런데 그 돈을 냈어요. 또다시 무전기에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직원이 이번에는 저를 불러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호텔 방에 컴플리멘터리라고 하죠, 무료로 주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 과자 봉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건 줄 알았습니다.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아 오늘 하루가 길다, 피곤할 때 먹어야지, 두 개를 그거 공짜인 줄 알고 가방에 넣었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내라는 거예요. 아 저도 머리를 긁으면서 무안해가지고 돈을 주섬주섬 꺼내고 있는데 다들 저를 놀립니다. 아니 뭐 째째하게 그 과자 두 개 그냥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다들 웃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차에 그런 해프닝 이후에 탔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참 다 나오네, 다 나와.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살피했던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네, 하나님 앞에 다 나올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와 하고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짜인 줄 알았던 것, 오해였습니다. 이런 오해가 만들어낸 에피소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오해라면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일불 하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오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에 의하여서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좌지우지되는 막중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그 심각했던 오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 이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아주 명문가들인 거죠. 종교적인 명문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상류층을 형성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이 사독의 후예인 사두개인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만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 같은 것은 없다, 그저 살면서 현세에서 하나님 앞에 상선벌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소멸된다, 이것이 그들의 내세관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할 때 애국적인 유대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크고 작은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다윗의 후예들인 우리, 선민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식민 통치당하면 되겠느냐, 우리 독립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부활신앙이 그 당시에 추진력이 되었던 겁니다. 로마와 싸우다가 죽으면 다윗의 위대한 왕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부활의 그때에 큰 영광을 누린다, 아 이것이 영적인 추진력이 된 거죠. 그런데 상류층의 사두개인들은 자꾸 봉기가 일어나고 불안해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군대를 더 투입을 할 것이고 식민 통치가 더 쪼여올 것이 분명하지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활신앙은 자기들의 신앙의 체계와도 맞지를 않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한데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몰고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당시 유대 종교의 허를 찌르는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예수의 메시지 중에 많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세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신앙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사두개인들에게 경고등이 막 지금 켜지는 겁니다. 저러다가 저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민족적인 봉기를 일으키면 이거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무너뜨려야죠. 동시에 그들은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차단할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모세시대부터 계속되었던 계대결혼 이걸 뒤틀어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라, 자식이 나면 그 형의 혈통을 이어받게 하고 모든 형의 유산들을 다 그 자식에게 줘라. 형의 이름이 남는 거죠. 그 혈통이 유지가 되고 재산이 밖으로 새지를 않는 겁니다. 또한 형수도 그 자식이 태어났기에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고대 사회에 이건 지금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 불가한 겁니다. 사회 보장제도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지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집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곱 형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대 결혼의 원칙에 의하여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셋째가 결혼을 했어요. 셋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결국 일곱이 다 자식 없이 죽고 나중에는 형수도 죽었습니다. 질문, 부활이 있다면 예수여 다시 살아날 때 이 여자는 그 일곱 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 이 부활신앙을 비웃고 허물어버리기 위한 이 궤변 중에 궤변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이 너희들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로 부활에 관한 설명을 주십니다. 25절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 때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삶이 더 이상 아닌 완전한 그곳이기에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배고프고 아프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더 이상 경험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은 완전한 존재, 누에가 누에 고치 속에 살아갈 때는 여기가 다구나. 그러나 누에 고치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갑니다. 더 이상 누에 고치의 삶은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활의 완전한 그때의 상황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것들은 이제는 다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아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소개를 하십니다. 과거 시제로 소개를 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의 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그 오랜 세월 이전에 살았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부활은 있다. 완전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신 예수님은 쐐기를 박아 넣으십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크게 오해했다. 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잘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그분을 공격하고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비단 사두개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교회 오늘날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 모르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알 때에 어쩌면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에 기반한 나름의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는 잘 믿는다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굵직하게 많습니까? 중세의 그 암흑시대, 그 로마 카톨릭이 중세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영적 암흑시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그러니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렇게 이제는 막 뒤틀리고 비틀어진 그러한 신앙을 바로잡겠노라고 헌신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그런 위대한 루터를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독일의 국민들,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의 후예들, 저 유대인들을 우리 다 죽여야 하지 않겠냐. 그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가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죠. 노예 무역은 또 어떻습니까? 흑인은 노아의 아들 중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다. 이 생각이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무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이 횡행하는 것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슬쩍 비틀어가지고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그걸 듣고는 야, 우리 목사님 왜 저런 말 안 해주나? 안 해주기는 왜 안 해줍니까? 당연히 안 하죠. 엉뚱한 말이고 성경에 없는 말 하는데, 제 생각의 말을 하는데, 그러니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하죠, 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 한국분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헬로.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쪽 상대방 수화기 너머에서 어떤 한국 여성분이 그냥 큰 목소리로 막 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아, 한국 사람이죠? 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뭐 좀 물어본다는 거예요. 통성명도 안 해야지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목소리조차 처음 들어본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성분이 막 그냥 열변토하면서 저한테 막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유학생인데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노트북 컴퓨터 한국에서 가져온 이거 이제 다 끝장났는데 어디서 노트북 컴퓨터를 사야 하냐는 거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여튼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남녀 7세 부동석의 마음이 이 속에 꽉 차 있는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여성분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자기소개도 안 하고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막 그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답은 해줬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아 진짜 이 여자는 뭐 하는 거야. 또 그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아니 자기 노트북 고장 났으면 적어도 자기가 전화를 하지 왜 자기 부인한테 나한테 남자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야. 이 마음이 이 안에 꽉 들어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부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으로 첫 그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거부감이 좀 처음에 딱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몇 번 만나면서 아 알게 됐어요. 이분들의 성격이 원래 이렇구나. 이 여자분은 좀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먼저 나가는 분이고 이 남자분은 좀 주춤하면서 좀 생각을 하는 분이고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면서 오히려 꾸밈이 없는 꾸밈이 없어요. 사람들이 꾸밈이 없는 그 부부하고 참 편안함을 느끼고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을 아주 진한 우정을 나누면서 그 부부와 참 그렇게 친구로서의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 부부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지를 못했더라면 이거 뭐야 이거? 이 마음을 그냥 확 닫아버렸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친구를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함께 나눈 희로애락과 거기서 오는 귀한 깨달음들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성실하심은 어떤 것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선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희생,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 하나님은 정말 빛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어둠이여 조금도 없구나. 하나님은 믿으면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여기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신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지요. 시련도 다가옵니다. 마귀 시험도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업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최선을 얻는다. 어떤 업적보다 하나님 말씀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최선을 얻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할 때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요즘에 여러분 그 노래처럼 세상이 요지경 세상이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 사고도 툭툭 튀어나오고, 과거에는 정말로 야, 그 기준으로는 오늘날 정말 기가 막힌 세태가 되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요즘에 비뇨기과 병원에 부모들이 중고등학생 아들들을 데려와가지고 정관수술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정관수술을, 우리 아들 정관수술 시켜주세요. 왜요? 이미 얘네들이 성적으로 그냥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부모라면 정관수술이라도 데려가가지고 시켜줘서 임신 가능성이라도 차단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느냐? 아, 그래가지고는 데려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비뇨기과 의사 인터뷰도 실렸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도 한 달에 세 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거절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건가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따지면 솔로몬 왕 빼고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도 아니고 뭐 아마존의 창업자인 베이조스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사람은 여러분 돈만 아는 수전노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학인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12개의 종합대학교, 또 12개의 단과대학 및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많은 도서관을 세워가지고 기증을 다 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요, 수돗물을 그 록펠러 생전부터 지금까지도 공짜로 마십니다. 수돗물을 다 공짜로. 뉴욕에 있는 록펠러 재단에서 다 돈을 내주거든요. 무엇보다도 록펠러는 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무려 교회를 4,928개를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한 사람입니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록펠러 씨,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가 대답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 때문입니다. 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 되게 하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열 가지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록펠러를 축복의 삶, 또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지요. 아니, 부모가 이거라도 해줘야죠. 그래가지고는 그 사춘기 애들 손 붙잡고 비뇨기과 데려가서 정관수술 해달라는 부모와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르치고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부모, 여러분 똑같은 부모여도 똑같은 부모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생 아이들 32%가 신앙생활에 가장 내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려주고 교회에 손붙잡고 데리고 나오고 자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부흥사가 대형 집회에서 가정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몇 달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아, 설교 후에 함께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더 되겠다. 그 당시에 찬양 인도로 유명했던 찰스 틸만이라고 하는 분에게 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이 틸만 씨가, 아, 그러면 목사님께서 가사를 한번
은혜롭게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목사님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납니다. 자기 어렸을 때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가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말씀 이러이러해 다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뭐 다니엘 이야기 이런 얘기 해주면서 뺨에 뽀뽀 한번 해주고 예수 잘 믿어야 해 하나님 잘 믿어야 내가 복을 받아 하면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말씀 가르쳐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쭉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 영감 가운데 써내려간 찬송시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 199장은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준 이 귀한 경험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충직한 조언을 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휘청거리는 우리 아닙니까? 일어나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말이 필요한데 그 한마디 말이면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그 한마디 말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삼국지를 보면 유비가 삼고초려하면서까지도 제갈량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 때문에 책 사삼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는 사람의 조언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태가 바뀌고 문명이 지나가면서 그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렇기에 시간의 흐름과 세태의 변천 그리고 문명의 변화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유효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믿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의 경험과 그의 지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지요. 평생의 지혜의 귀중함을 기리는 말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 100절을 보면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 그 어떤 정보보다 귀하고 영원하고 언제나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과 인생의 혼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지우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복된 인생 또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할 때 누리는 축복 그것은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뭐 이건 뭐 현대 기독교 클래식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앞부분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격렬하고 격렬한 집중적인 전쟁터는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 내면입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 사랑과 미움, 크고 작은 갈등, 이 격렬한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들쑤십니다. 그런데 인격과 성품이 정돈이 안 되고 부족해서 나이가 이거 웬만큼 들었는데도 아직도 삐그덕거려요. 아직도 충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힘듭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용서라고 하는 말만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쩌면 가장 적용이 안 되고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린 늘 이기심과 질투심과 비교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에 그 어두운 그늘 아래 주저앉아 휘청거리면서 자책하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난 늘 왜 이러지?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괴로워서 외쳤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의 말이 꼭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말씀이 점점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의 깊이 그가 쩔어가지고 그의 특유의 막 그냥 다혈질의 그 성격과 유대 율법주의가 그냥 어우러져가지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됐습니까? 믿는 자들을 회파하고 죽이고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하루가 멀다고 달려가던 그가 아닙니까? 예수 만나 거꾸로 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가 변화받고 치유받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를 노래하는 은혜의 선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다윗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던 거죠. 뉴욕에 갔을 때입니다. 9.11 테러 박물관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하늘길이 다 막혔지만 이게 이제 다 진정되고 풀리는 그날이 오면 어느 해외 도시에 가면 꼭 여러분 세 군데를 가셔야 해요. 한 군데는 시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잡거리는 그 시장 가시면 그 도시의 사람들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사는구나. 묘지를 가세요. 내세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가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원 한 군데 더 가보세요. 박물관을 가보십시오.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뉴욕의 9.11 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알카에다의 그 비행기 공격으로 쌍둥이 빌딩이 다 불에 타가지고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비극적이고 처참한 광경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국가적인 비극의 현장 이걸 고스란히 지하 박물관에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와 너무 현장감이 그 쌍둥이 빌딩이 그냥 무너졌던 그 주초가요. 주초가 그대로 거기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 H빔들이 그 강철빔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것들이 막 여기에 쫙 진열을 해놨습니다. 소방차가 그 당시에 불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소방차가 막 녹아내리고 소방차가 다 그냥 우그러들고 그 소방차가 거기 그렇게 거기에 박물관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이 나니까 살기 위해서 그 막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던 그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있고 바로 그 계단이 그 계단 자체를 뛰어와가지고는 이 박물관에다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긴박했던 모습인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방에 들어가면 그 3천 명의 사람들, 죽었던 희생자들의 사진과 그들의 양력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계속.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 9.11 박물관을 딱 보고 나올 때가 되면은 거기에는요, 증오심과 미움과 복수심, 그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한 그런 이 마음들, 표현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포용과 끌어안음, 이게 주제예요. 아,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3천 명 죽고 3만 명이 이거 부상을 당했는데 이런 잔악한 만행을 당하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요, 그 해답을 그 박물관 한쪽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은 그 불타 무너진 철골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철골의 한 부분에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보다가 죽임당했겠죠. 아니,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곳에 그렇게 해놨을지도 몰라요. 그 철골에 이 성경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성경이에요, 딱 녹아붙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저 부분이 타지가 않았어요. 옆에는 막 이렇게 다 불이 그슬렸는데, 근데 저 부분 딱 펴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 말씀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굳이 저 부분이 살아남도록 하신 것은 신앙 찾아 그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믿음을 가지고 신대륙에 왔던 청교도들의 후예인 이 미국 사람들, 9.11 테러가 오는 엄청난 그 증오와 원망과 보복심을 가지게 충분한 그러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 현실을 직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원하셨던 주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품고 용서하고 포용과 끌어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죠. 어떤 분은 말할지 몰라요. 에이, 난 성격이 워낙 더러워가지고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꿔요. 자기의 평생에 살아온 그 경험을 가지고 섣불리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심각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몸부림을 쳐본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꿔요.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성품과 인격조차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부드럽게, 물론 성향은 다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담즙질, 우울질, 다혈질 다 있죠. 그러나 그 성향마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면서 선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길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점점 점점 한 번에 한 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들, 이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알 때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